태키, 응답하라 태키. 뭔데 이렇게 조심조심 부르는 거야? 후, 잘 들어 태키. 지금부터 우린 작전명 몰래 현지를 시작한다. 아니 뭐라고? 몰래 현지?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서 따라오라고. 아니 푸, 그러다가 혼나. 걱정 마 태키, 이미 엄마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아니 그럼 몰래 현질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몰래 현질 프로젝트야. 누구한테 몰래인데? 오오오 그러니까 오 타키한테? 그냥 몰래 현질이란 말이 해보고 싶었구만. 한 마리당 350 경험치 플러스 75링. 오케이, 이거를 다섯 마리를 차는 거야. 좋았어. 350 곱하기 5는 몇이지? 355에 5525니까 1750이네 오 뭐야 타키 완전 계산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뭐야 이거 잠깐만, 아까부터 뭔가 안 껴지는 것 같은데? 뭐가?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왜 세 마리밖에 안 껴줘? 다섯 마리 팔아놓고 왜 세 마리밖에 안 껴줘? 추가 슬롯이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 그런 상술이? 어? 아니 진짜잖아. 그러게? 아니 완전 속았어. 왜 그럼 세 마리만 팔라고? 쓸데없이 다섯 마리 사가지고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사게 됐잖아. 기왕 산 거니까 다 장착해주도록 하지. 1750. 자 한번 보자고. 보자 보자. 오 완전. 오 뭐야 이 똥파리 때는. 자 이제 가보자고.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응? 자 레벨 2배. 아 여기서 또 산다고? 아직 놀라기엔 일러 타키. 응? 레벨 2배 구매 완료. 3배 경험치 구매 완료. 그리고 3배 동전 먹기 구매 완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슈퍼 자석 구매 완료. 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한번 사두고 쓰는 거지. 아이 포, 그 아이템 시간 제한 30분인데 당장 간다. 당장 뛰어야 돼. 오 포. 뭐야 하나 먹었더니 레벨이 8이야 어이 빠르다. 52야 오. 오 대박. 오 그럼 이제 54야 오. 16, 18, 20 엄청 22. 빠른데? 오 너무 빨라 타키. 오. 와 벌써 40이야 50이라고 아, 돈도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 이러다간 이 맵 한 바퀴만 돌아도 레벨 100 그냥 넘겠는데? 아, 자석 기능 때문에 못 먹는 게 하나도 없어. 왜 360도 돌기도 전에 다 따라오네? 이거 그냥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봐, 오 가운데로 지나가기만 해도 알아서 뽑아줘. 그러게? 대박. 호이 오. 오호 포, 이 정도면 환생 10번 10분 안에 다 하고 마지막 맵까지 갈 수 있겠는데? 맞아. 이 힘이면 오, 환생 10번 시군 중 먹기야. 오호 좋아. 오, 아 근데 왜 이렇게 보석이 없냐 이거? 오, 벌써 다 먹은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오 레벨 100이야 벌써. 오, 벌써? 대박.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맵 반도 안 돌았는데. 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 같으니까 다음 맵으로 출발! 다음 맵으로 가는 점프 맵도 한 번에 다 통과해주지. 오. 타키 봐줘. 나의 이 몰래 현질의 힘을 말이지. 보고 있어. 간다. 오 한 번에 점프하기. 네 실패. 오케이. 오 스프링 타고. 자 호이! 꼬리. 자 이 기세를 모르소. 응? 다음 맵까지 한 번에 가는 거야. 자 360도 오. 돌고 백희 어느샌가 레벨이 오. 200을 향해 가고 있어. 오 엄청 빨라. 이대로면 200이야 벌써.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나 레벨 다 왔다는데 이거 환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대로 간다. 오케이. 오, 오. 아이고야 부딪혔다. 자 오 오른매까지 순식간에 와버렸어. 자 여기 있는 보석도 순식간에 다 먹어주지. 오, 오 라고 하기엔 잠깐만 택히 이거 응? 시간 가는데 괜찮을까? 그래 유료 아이템 시간 가니까 빨리 환생하자. 이 유료 아이템 끝나기 전에 환생 10번 다 해야 된다고. 아이,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시간은 금이야. 자 다시 환생했어. 어? 지금부터는 엄청 다시? 짧게 보여주도록 하지. 나의 환생 기록을 말이야. 구 환생이야. 아니 포 아주 쿨한 환생인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어 좀 더 리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았어. 와 대박 환생이야 타키. 지금 보고 있어? 나는 지금 환생했다고. 어 이 정도? 아니야 그냥 쿨하게 가자. 어 환생이야. 환생이네.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오, 다시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끌어서 먹었어. 자석 성능 짱인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레벨 13임. 노래를 부르면서 가주지. 어떤 노래? 아기 베어 뚜루루뚜루 귀엽고 뚜루루뚜루 재빠른 뚜루루뚜루 아기 베어 말썽쟁이 베어 뚜루루뚜루 현질한 뚜루루뚜루 못 말리는 뚜루루뚜루 말썽쟁이 베어 사막 베어 뚜루루뚜루 메마른 뚜루루뚜루 사막을 뚜루루뚜루 달리는 베어 초원 베어 뚜루루뚜루 풀 먹는 뚜루루뚜루 노란 꽃 뚜루루뚜루 초원 베어 설원 베어 뚜루루뚜루. 잠깐만 설원 베어면 그냥 북극곰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래도 그게 맞겠지? 오 프로 잠깐 멈춰! 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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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디어 우리 목적지인 마지막 맵! 오 맞네! 환생을 10번이나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치.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지. 짜잔. 왜 여기 서론 맵이야? 그대로야? 그러게. 아 여기 점프 맵이지. 오케이. 아. 자. 한 바퀴 돌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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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점프 맵이 좀 큰데? 그러게. 오. 이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오오 포! 뭐야, 아무리나 다 갈 수 있어 이거. 오 응?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뭐야, 거야? 뭐야? 여기 맞죠? 지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러게.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응?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좋았어. 오 여기구나. 오 여기가 지금 나온 최신 맵이다 이거지? 오 드디어. 오, 용암이 좔좔 흐르는구만. 오 여기 뭐야 초록언덕으로 돌아가는 미니어처가 있어. 오. 오. 뭔가 탄내가 잔뜩 나는데 한번 가보자고. 자 용암이 출발. 그렇게 많은 것인가? 어. 오 아직도 레벨업은 팡팡하고 있구나. 좋아 좋아. 그러게. 오, 오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어떻게?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응? 뭔가 이상한데?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그냥 달리는 게 훨씬 빠른 이상한 기찻길이야. 그래도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긋하게 주변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러게 나의 멋있는 앞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구만. 자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하지. 오 얼굴 말고 주변 경치 이야기야. 확실히 배경도 멋있구만. 오 나에게 딱 어울리는 배경이야. 근데 이거 응? 열차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기찻길? 글쎄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아 어느새 레벨 백신 맥스인데 이거 환생해야 돼? 환생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오 열차가 끝이 있네. 뭐 한 바퀴를 어? 돌아? 아니 나도 처음 보는 맵이라서 그래. 택기 근데 여기엔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어. 응? 어떤 비밀인데? 바로 난 전혀 못 봤는데. 잘 보라고. 응? 와 이거 봐 이거 봐. 오 봤어? 좋아. 이게 원래 다른 맵에서는 저절로 딱 붙어가지고 가주거든 길에서. 360도 돌 때도 대충 길 맞춰주거든.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안 맞춰져 있어. 이거 봐. 오, 막 삐져나. 뭐야? 그래서 내가 저절로 잘 맞춰야 돼. 오 여긴 초보자용 맵이 아닌가 봐. 그렇지 여기는 초고수들의 맵이야. 그리고 이 열차가 가장 안전한 곳이지. 저절로 가는 이 열차가 맞지. 자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 이거 혹시 오르막길인가? 그런가? 아 맞네. 후이. 오 좋아. 좋았어 열차를 빠르게 만들었어. 오케이 자 빨라졌다. 어디까지 오. 가는 거야 이거.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보자고. 오? 이거 완전 진짜 관광열차인데? 어, 한 바퀴 다 도는데 맵? 어? 끝에는 낭떨어지지만. 아이 몰랐다니까. 위쪽 방향을 처음 가보니까 한번 가보자고. 자 오 많이 오. 빨라졌어. 엄청 빨라. 내 달리기에 3분의 1만큼 빨라졌어. 오. 내리막길이라서 더 빠른 것 같기도 해. 오 그러게. 오 어? 어우 막 길 끝나는 줄 알았어. 놀래라. 아니, 나도 자 오 이번엔 꽤 긴데? 끝이 안 보이는데? 오 이거 뭐야 어디야? 마지막이 오. 어디야? 오. 끝이 없어. 오 어, 뭐야? 와와와와 튕겨 나갔어. 오, 조심해. 아 이런 위험한 구간이 있다니. 오 좋아. 여기는 막혀 있네. 오 여기 아주 착한 마지막이군. 그렇다고 언제까지 관광 열차만 탈 순 없지. 그치. 이번이야말로 360도를 깔끔하게 돌아서. 깔끔하게. 아이고. 360도를 돌 수 없다면 이거라도 돌아주겠어. 이거? 벽 타고 돌기. 오, 벽 타고 돌기. 고수의 힘. 이거 뭐야? 그러니까 현지라고 언제 끝났어 이거? 아니. 잠깐만 벌써 끝났어? 그렇군 현질은 끝났어. 비밀 현질 작전은 끝이야 택기. 그럼 슬슬 그걸 할 때가 왔어. 응? 뭐라는데? 뭐야 택기 벌써 까먹은 거야? 마지막에 늘 하는 그거 있잖아. 아 그거? 그렇다 속도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주지. 후후후 잘 보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초고수 관생도 10번이나 했다. 지금은 하늘을 나르고 있지. 다 같이 불러보자. 내 이름은 바로 스피드 베어. 아 정말 속도에 딱 맞는 외침이네.